버전 소속은 누가 세우게 되는지 아시나요? 부제 이상설 선생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부제 이상설 선생은 우리가 독립운동의 유명한 인물인데도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917년 임시정부가 생기기 이태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상설 선생이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선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 자체가 구한말 때 고종시대에 이미 일찍부터 출세했다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27살 때 당시에 성균관 관장을 했습니다. 요새로 치면은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을 27살에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일찍 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의정부 참찬을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부총리급 되는 그런 벼슬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뭐 전통적인 우리 그 한학뿐만이 아니고 뭐 당시에 그 서양의 학문에도 상당히 밝았던 그런 분이죠. 그 이상선 선생님 하면 잘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해급일사 정사였던 분 하면 혹시나 아시는가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나중에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헤이그의 특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대로 이준열사하고 이휘종 선생하고 같이 특사가 이제 가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1906년에 190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미 을사늑약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05년에 이미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그 울분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민영환 선생 같은 게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1905년에 그렇게 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상설 선생이 1905년에 너무나 이 나라를 잃게 되는 것에 억울해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땅에다가 머리를 쪼으면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흘리는 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김구 선생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그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땅에 머리를 받아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는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 이상설 선생인 거죠. 그 이상설 선생이 1905년에 죽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망명을 결심하게 되네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망명을 해서 뭔가 나라를 찾는 데 힘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것이 용정촌에 가서 서전 소숙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착으로 해외에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전 소숙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서전 소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워낙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분이 신학문도 다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신학문을 가르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학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학생들한테 훈련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학문과 그 다음에 그 군사훈련을 병행시켜가지고 장차 나라를 찾는 긴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물론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다 무료로 해서 이제 그 이상선 선생이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흥동이라는 데서 이제 그 말씀 항일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서전 소숙이라든지 또는 밀산 흥계의 한흥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해가지고 여기서 항일 기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대표적인 그 두 개 다 이것을 중심으로 했던 분이 이제 바로 이상설 선생인 거죠.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이승희 선생이라고 당시에 유학자였던 그 분하고 같이 해서 한흥동을 건설합니다. 요거는 지금의 중국하고 소련의 국경지대인 흥계호, 항카호라고 하는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런 그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